안녕하세요. SK나이츠 포워드 이면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SK나이츠 가드 김수환입니다. 지금 거의 한 1년 반 만에 이런 경기를 뛰게 돼가지고 처음에 많이 감도 못 잡고 파울도 많이 하고 이거 연습 경기도 안 해보고 처음 이렇게 한 거라서 적응이 잘 안 돼서 실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시합 언제 들어갈지 몰랐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갈고 닦았던 것 같습니다. 형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감독 코치님한테 많이 배우고 하면서 운동을 똑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같이 동계훈련 했었어가지고 대학교 때 같이 동계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수환이 좀 알고 있었던 사이인가. 수환이가 계속 저한테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친구라 그냥 뭐 적응 잘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냥 저희 가족이 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뭐 살 어떻게 찌우냐 막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가끔씩 그립다, 보고 싶다, 힘들다, 보고 싶다, 힘들다, 그립다 세 단어 자주 말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파울 관리를 너무 못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부딪히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던 게 좀 아쉽고 다음 경기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파울 관리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처음에 제 페이스대로 가져가나 싶었는데 저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다 보니까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 보완해서 신인답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